수진아! 수진아! 큰딸이 이혼을 한 거예요? 네. 왜요?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? 왜 그렇게 남의 일에 관심이 많으세요? 되게 따님도 파혼했잖아요. 얘가 왜 이래? 우리 윤주는 약혼식도 안 했는데 무슨 파혼이야. 약혼 날짜 잡고 결혼 날짜 잡고 다 했으면 파혼한 거 아니에요? 가만 있지 못해. 네가 왜 그걸 따져? 미안합니다. 제가 좀 예민해져서 그러네요. 저도 못 먹겠네요. 위경련이 날 것 같아서. 옆에서들 관심을 안 가져주는 게 수진이를 도와주는 거예요. 저도 딸이 있는 사람이라서 안타까워서 그러죠. 야 수진아 너 어디 가? 큰딸은 엄마나 동생이랑 많이 다르네요. 너희 엄마 대체 왜 그러는 거야? 너 때문에도 미치겠는데 왜 너희 엄마까지 사람 열받게 해? 어째서? 내가 이혼을 했던 말도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? 어째서 내 남편이 누군지 궁금해? 내가 얘기할게. 결국 너 때문에 난 이렇게 된 거야. 나한테 비밀 지키겠다고 약속해놓고 네 친구 시켜서 오빠한테 다 까발려서. 비겁하게. 할 말 없어. 내 친구가 그럴 줄 나도 몰랐으니까. 내 비유 건드리지 마. 아직도 도련님이랑 만나고 있는 거 다 일러 바칠 테니까. 그렇게 해. 우리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. 어른들이 이해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야.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으면 그렇게 해. 근데 너 아버님 어머님 앞에 나타날 입장 아니잖아.